kiss for you. Ah,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두부가 제가 오늘 원래 저기 두부김치 먹방 하려고 그랬거든요. 두부가 갔어요. 보니까 날짜가 2월 16일까지더라고. 혹시나 하고 열어봤지만 그는 좋은 두부였습니다. 좋은 두부였어요. 멀리 멀리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멀리 멀리 좋은 데로 가라고. 한 시간 동안 연속했냐고. 잠깐만요. 지금 잘 들리죠? 아, 오늘은 술 안 먹어. 오늘 요리 먹방 끝나고요. 바로 거상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랩업 해야지. 마이크가 좀 작아요. 지금 조절 좀 했는데. 팔로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한 3분만 있다가 바로 사실 그래서 김치 저기 뭐야 두부 김치 먹방이었는데 오늘 메뉴가 두부가 가는 바람에 그냥 김치 먹방으로 그냥 김치 먹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김치 먹방. 어쩔 수가 없어요. 두부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또 김치를 다시 사오자니 돈이 없어요. 아니 김치랜다 두부를. 저번에 먹다 남은 그거 삼겹살 있잖아요. 그거 저번주 건가? 한 일주일 2주 정도 된거 삼겹살 한번 꺼내서 냉동시켜 놓은 거 녹여놨는데 저것도 비정상임. 정말 김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릭터 평가는 언제 하나요? 그거는 뭐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캐평은. 자, 이제 요리 먹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부금이랑 마이크랑 소리 적당한가요? 제발 삼겹살이 멀쩡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간다. 잠깐만, 뭘 먼저 해야 될까? 야채를 먼저 썰어야겠죠. 야채를 먼저 다져놓고 그 다음에 김치가 생김치가 아니고요 볶은 김치예요. 집에 있는 게 볶은 김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냉동해놨으면 멀쩡할 것 같다고? 그래서 썰 때 야채하고 그 다음에 고기 요 순으로 썰어야지 도마를 두 번 안 닦습니다. 고기 썰고 야채 썰면 난 좀 찝찝하더라고. 그리고 고기 썰고 쓸면 좀 미끄러지잖아 자꾸 고기 기름 때문에. 국방입니다. 국방 하고요. 이따가 거상 사냥 방송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 레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의 애매님 어서 오시고요. 청산사리님 반갑습니다. 원룸 사시는 거 아니냐? 원룸 아니에요 여기. 부엌도 있고 화장실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짜리 이거 원룸인가? 방이 하나니까 원룸인가요? 아재보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올려봐야겠죠. 일단 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청양고추 4개 준비했어요. 빨간 것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익다 말았네요 주황색은. 요거는 그리고 마늘. 마늘 오지게 준비했어요. 많아요 마늘. 엄청 많습니다. 좋아요. 마늘이랑 저는 고추 좋아하거든요. 오늘 요거 때문에 내가 30분 들어갔다. 오늘 크, 이거 봐라 얼마나 귀엽냐. 뼈가리 뼈가리 양념통. 뼈가리 양념통 보여 이거 귀엽지. 잡아봐. 앞으로 요리 먹방 이걸로 할 거야. 이거 사는데 2만원 들었어. 진짜 2만원 들었어. 정말이야. 안 귀여워. 요거는 간장. 요거는 간장이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요거 하얀색 아른 소금, 요거는 갈설탕, 갈색 설탕, 후추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 그리고 요게 다시다, 멸치다시다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조간장입니다. 이거 살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아, 내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거 한번 사놓으면 영원히 쓰는 거야, 이제 요리먹방 할 때마다. 나 자주 할 거야, 요리먹방. 아우 배고파. 그 다음에 오늘 산 도마입니다. 예, 마음에 들어요. 도마. 그 다음에 칼. 아이고 킹장의 냄새님께서 멸문사 한계로 2035번째 맹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 때. 아, 스카이님 간만에 요리 먹방입니다. 화이트보드진 줄 알았다고? 이거 5,000원이나 주고 산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재료들 다 씻어왔어요. 이거는 당근이고요. 집에 있는 거 제 이거 잡다한 거 산다고 양념통 같은 거 이거 2만원 들었거든? 생각해보니까 요리 재료를 안 산 거야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할게요. 또 제가 대파는 오지게 좋아합니다. 대파 두 뿌리. 1인분 하는데 두 뿌리 넣어요 저는. 오지죠. 쩔어.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양파 하나 통째로 다. 근데 이게 되나? 아니 원재료보다 이거 야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응, 이거 양파입니다. 놔주고 여기다가. 재료죠? 먹다 남은 삼겹살 2주 지난 거예요. 이게 멀쩡해야 되는데 멀쩡하길 바랍니다. 저도 색깔 봐서는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따가 한번 썰어볼게요. 이따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볶은 거예요. 김치. 예전에 제가 볶아놓은 건데 그냥 김치가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 볶아놓은 거 그냥 이거 데워서 볶아먹고 오늘 저기 먹방을 끝낼까?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볶았네 내가. 이거를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겁게 데운 다음에 먹어? 아 평범한자님 들어가세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김치제육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 김치제육이지 사실 제육볶음에는 무조건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은 고추장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김치 볶을 때 양념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고추장 넣으면 되게 짜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요. 김치는 김치 그다음에 이따 볶을 때 쓸 국자 여기다 놓고 이거 이따가 당근 깎아야겠지? 이게 국내산 당근이라서 이제 흙이 좀 많이 묻어있더라. 요 정도. 백종원도 고추장 안 넣는데? 나는 몰라 그런 거. 나는 그냥 잡다한 거 내가 넣고 싶었다. 요리는 어려운 게 아니야. 요리 어렵게 하면 오래 못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야채를 썰기로 했죠? 일단 당근부터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야채들을 담아서 버리려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갖고 왔는데 없네요. 없으면 말 좀. 자, 당근을 깨끗하게 흙이 많이 묻어있더라고. 이거 오늘 이것도 샀거든 다이소 가서. 잘 안 듣네. 다이소 이 모양 이거 사지 마라. 에이 이거 영 못쓰겠다. 시원찮... 왜 쓰다가 부러질 것 같지? 돌려깎기 보여달라고? 무슨 당근은 돌려깎기야. 돌려깎기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업장에서 내 돈이 아닐 때만 하는 거예요. 어? 야채로 돌려깎기는 내 돈이 아닐 때 하는 거야.
버리는 게 더 많거든. 극극님 별풍선 10개로 2036번 지방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 때. 물론 할 줄 압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근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 그렇거나 걔는 이렇게 돈 낭비할 수가 없어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무 한 500개 깎아야 돼. 무 500개 깎는데 버리는 거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돌려깎기 하는 거야. 아이 우리 워라님 스티커 한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당근 다 깎고 그다음에 코다리 쳐내고 코다리 잘라내고 이거는 내 생각에 난 반만 쓰면 될 것 같아 당근은. 그리고 요거는 버리시죠. 깔끔해야 돼요. 항상 요리할 때. 사실 그런 것 같아. 요리하다가 밑준비에 시간이 다 더 들어가. 밑준비할 때 막 이제 뭐 요리 자르고 이럴 때 가장 먼저 한번 대파를 썰을까요? 대파를 자르겠습니다. 저는 뭐 큼직하게 썰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안 자르고 손 조심하라. 아 나 너무 배고프다. 빨리빨리 할까요? 대충대충 합시다. 잠깐 양념장을 내려놓죠. 좀 넓게 씁시다. 양념장 퇴출하고 이것도 반 잘라볼까요? 저렇게 야채 다 썰고 준비 다 끝났는데 고기 상했다고? 야 왜 자꾸 죄송한 소리 해 너. 아 유라라기님 반갑습니다. 둘기 어서오고. 자 이제 큼직큼직하게 역시 이게 짱이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딱 4번 썰고 끝내죠. 많이 썰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거 쟁반에다 놓을게요. 대충 하는 거 요리 그까이 거 막 모양 이쁘게 놓고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귀찮아. 죽은 고기가 또 죽었다고? 양파를 먼저 쓸까 당근을 먼저 쓸까? 당근을 먼저 썰어야겠지. 이거를 좀 길쭉하게 아까 대파 크기랑 맞출게요. 이제 이건 안 쓸 거니까 의자 더 높게 안 되냐고? 아 나도 안 그래도 이 요리를 좀 했구나 크무은님은. 그러니까 요리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응. 괜찮아. 뭐 조금 썰고 말 거니까. 안 괜찮나요? 야 나 이거 손날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데. 천천히 썰죠. 조금 두껍게 썰어줍시다. 어차피 볶음 할 거니까. 당근은 위험해 보니까 서서 한번 해. 어? 서서 한번 해. 아우 이것도 불편하다. 이게 도마가 쌍기 미지떡이라고 너무 미끄러지는데. 자 대충 이렇게 썰어주고 툭 튀어나왔다고? 그냥 자세 잡자고 한번. 아니 근데 이게 탁자가 좀 높이가 애중간에 이렇게 치워주고 앉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면 또 너무 앉아서 각 안 나온다고. 그냥 앉아서 한번 해봐.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소리 오지게 크네. 이게 그리고 이게 양파가
그 이게 도마가 미끄러워가지고 안 돼 이게. 나중에 나무 도마로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겠네요. 뭐 천천히 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위험해요. 자 양파. 아 나 너무 배고프다.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말할 시간 없다. 요놈도 이렇게. 아 그냥 다 때려 넣어. 씨 야채 익는 시간 금방 필요 없어. 그냥 막 넣어. 괜찮아. 도마 샀는데 또 산다고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뭘 썰어야 되냐? 마늘을 다져야죠. 마늘 폭발이 날리고. 자, 마늘 폭발이 날리고. 이게 좀 상한 게 있네. 상한 거 잘라내. 마늘 간지나게 빻는 거 보여달라고? 마늘 간지나게 빻는 게 어딨어? 마늘을 좀 작아서 썰기가 편하네. 야 여기서 빻으면 이거 다 펴. 숨긴 맛으로 바나나 갈아 넣자고. 바나나 맛 제육 볶음으로. 그냥 간마늘 사는 게 마음 편하다. 야 근데 간마늘 비싸더라.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넣읍시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넣을게요. 마늘은 역시 통마늘이 진리지. 마늘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배가 고픈 게 중요해요 그죠? 편마늘이라고? 야, 그리고 이거 슈퍼에서 이거 1,000원에 팔더라. 내가 오늘 사왔거든? 오늘 하나에 1,000원에 팔길래. 그거 100장 들어있어. 자 그러면 해서 썰 거는 돼지고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밖에 안 남았고요. 이거 고추는 제가 원래 저는 그냥 가위로 자릅니다. 손에 청양고추 먹는 게 제일 싫어. 손에 청양고추 묻는 게 제일 싫어. 너무 매워 막.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데 만지고 어우 하루 왼종일 죽음입니다. 형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볶음에 우동사리 넣는 거 좋아하는데 우동사리 없을까요? 김치볶음에 우동사리 넣는 사람이 어딨니? 음식 다 만들면 배달해 주냐고요? 이거 얼마 팔면 되냐?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이거 판다고 생각하시다 하면 가격을 매겨볼까요 우리? 요리 가격 매기기 어때? 이따 비주얼 보고 딱 먹었을 때 내 표정 보고 가격을 한번 매겨봐. 오, 괜찮지? 콜? 5,500원이라니 4,500원. 이거 마늘이랑 청양고추만 해도 지금 4,000원인데 이따 비주얼 보고 얘기해. 4만원이라고. 그렇지 4만원 정도 돼야지. 4만원이 딱 적정한 가격이구만.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이거 하느라고 지금 방송 켜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 아 에어라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휴게소 만원이라고? 아니 그렇게 계산해야죠 여러분. 이게 1인분이 아니고요. 그냥 딱 전골냄비처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한 네다섯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인분만 포장해서 보내달라고? 될 사람들일세. 딱 요리란 말 요리.
그러면 1250원 곱하기 4라고?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삼겹살이 멀쩡하길 바랍니다. 이제 고기 자릅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나 오늘 삼겹살 안 멀쩡하면 진짜 김치만 먹어야 돼. 여우회님 반갑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삼겹살이 제발. 겹살 신이시여, 돼지의 신이시여. 나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 멀쩡해 멀쩡해 멀쩡해. 삼겹살 멀쩡해. 됐어 됐어요 여러분들. 아이씨 좋아서. 그래서 고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여러분. 좋아. 자신감 생겼어. 먹고 상한 내일 하루 쉬라고. 고기가 잘려 있는데요. 고기 두께가 그 지금 고기 넓이가 한 이 정도 되거든. 고기 넓이 반 반 자를까? 그냥 이대로 넣을까? 반을 자를까? 어떻게 할까? 그대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넓이가 길지 않아? 요거 요거 요건 좀 길지 않아요? 그대로 넣자고? 큰 게 좋아? 그럼 이것만 자를까? 좀 넓은 거? 넓은 것만 반만 자를게요 그만. 김치 크기라고? 김치는 이거 반밖에 안 되는데. 아 그대로 가. 고기는 크게 먹자고. 난이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알았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자 이제 레시피를 생각을 해야겠죠. 야채는 다 잘랐고요. 양념 다 준비됐고 이제 손은 물티슈 내가 이르려고 샀어. 지금 뭐 요리 먹방 하다가 중간에 나가 손 씻고 왔다 갔다 하면 분자스럽고 막 되게 보기 불편하잖아. 하, 물티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지? 너무 크다고? 아 김치볶음밥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제육볶음이지. 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리 경력 5년 차의 그런 짬밥에서 나오는 잔머리. 갑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씻고. 오늘 막방일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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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 색깔 봐. 요거 느낌 와 지금? 요리한 사람 딱 느낌 오지? 그렇지 소주야. 남 먹다 남은 소주. 마실 거 아니에요? 소주입니다. 자 이제 준비를 다 했으니까 재료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네 저는 불을 켜야겠죠? 아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후라이팬. 이거 후라이팬 좀 작으려나 아까? 좀 작나? 괜찮나? 그냥 하자. 밑잠 뺐다고? 숨긴 맛으로 커피도 넣어달라고. 자 오늘의 주인공 후라이팬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후라이팬을 달구고요. 저는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뭔가를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레시피를 불을 달군 동안 생각을 합시다 빠르게. 일단은 고기를 먼저 볶는 게 좋겠지. 김치는 볶아져 있어. 당연히 고기 먼저 볶아주면서 잡냄새를 없애줬는데. 식용유를 안 갖고 왔는데 식용유 빨리 갖고 올게. 식용유에다 난 마늘 볶아 마늘 향 첨가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럼 중식 느낌이 나. 자, 일단은 식용유를 조금 불러주고요. 조금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넣고 전 그런 건 잘 몰라요. 쉬즈 좀 치우자고. 알았어. 아 치웠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의자가 좀 애중간에 한 이 정도 이렇게 딱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편했을 텐데 의자가 너무 낮다. 식용유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많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넣다 보니까 많아졌는데요. 뭐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손에 잡히는 대로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식용유를 좀 줄여줘야 돼.
마늘이 이렇게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넣으면 바로 타버려. 조금 이쪽으로 치울게요. 위험하니까. 커피를 이쪽으로 옮길까? 어이 똑똑해! BJ 땡겨! 좋았어. 어 좋은데요 이거. 이 세팅. 자, 불을 확 줄여주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셀 것 같은데? 자 마늘만 넣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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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마늘 이 소리 나면 안돼. 마늘이 튀겨진다! 마늘이 튀겨지고 있어. 안된다 얘야. 얘야 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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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가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임마. 어 마늘 튀겨진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신성인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느긋하게 약불로 볶아줘야 좀 온도 내려갈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다진 마늘로 하라고? 사실 이거 다진 마늘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늘 향 첨가하시려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는 귀찮아지면 안 되거든. 그냥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요리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막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느긋하게 됐네요 이제. 약불에 조금만 볶아줄게요. 한 30초만. 약간 갈 색깔 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임회장님 반갑습니다. 기름은 파기름이라고? 그니까 파도 이렇게 좀 한 손톱 반만한 크기로 되게 얇게 잘라가지고 그거 볶아줘도 되게 맛있어. 파기름이랑 이제 마늘기름 같은 경우에 짬뽕 그런 거 할 때 중식 이게 사실 레시피예요. 이런 게 한식은 아닙니다. 한식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불맛 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10초만 더 있죠. 2주 된 삼겹살을 식량으로 연금술 하고 있다고. 신영웅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기 가자고? 아직 아니야. 나는 여기다가 한 개를 더 넣는 걸 좋아해. 하나를 더 첨가를 해야 돼. 자, 저는 간장을 넣습니다. 배어 야근 중이라고. 배어야 오늘 내가 김치제육 해가지고 배달 간다. 간장을 넣습니다. 저는 불을 이빨 땡겨주고요. 한 5초 있다가 5 4 3 2 1 자 간장을 조금만 부어줍니다. 조금만 됐어요. 한 반스푼 정도? 지금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온도 좀만 높아지면 이제 불 붙는 거죠. 소리 들립니까? 짤 것 같은데 큰일났네. 아니 내가 이거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너무 많이 넣었어. 큰일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물을 넣으면 돼요 여러분. 물을 넣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의도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이 좀 짤 것 같다 나중에 물을 조금 첨가하고 간을 딴 걸 안 하면 돼. 알겠지? 마늘 연성 중입니다. 아 짜겠다 진짜. 와 이거 작살인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그냥 합시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을 이빨이 땡겼기 때문에 고기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고기를 살짝 볶아줘요. 청양고추도 같이 넣고요. 매콤하니 맛있겠네요. 아 소리 작살나고요. 고기가 너무 커서 안 돌아가는데. 마늘 탔다고? 안 탔어. 간장 때문에 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야. 마. 마. 아, 얘네들 고기 오래돼서 안 떨어지네. 야, 고기 너무 큰데? 잠깐만, 타임. 고기 크잖아. 아 고기 너무 큰데 가위로 빨리 자르라고. 늦었어. 이거 기름 담은 거로 어떻게 가위로 잘라.
남자 크게 먹자고. 아 너무 크다 이거 고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큰데. 일단은 고기를 하나씩 이렇게 세세하게 떼줄게요. 어, 마늘 탔네? 아 마늘 진짜 탔네요. 어. 원래 탄 음식이 우리 선조분들께서 대대로 좀 몸에 좋다고 여겨서 항상 탄 음식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만할게요. 어. 제가 요리를 안 한 지가 한참 돼서 감이 없어요. 어, 그리고 요리먹방 신입 BJ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요리먹방 오늘이 첫날이에요. 불이 좀 세죠? 그럼 불을 좀 중불로 줄여주고 여기다 이제 후추를 쳐야죠. 자, 후추를 치고 고기 잡내를 없애주게. 좀 오래된 고기예요. 어, 후추 좀만 치고 아까 준비했던 불 이빨 땡겨주고 소주를 요 정도만 부어줍니다. 근데 정말 고기가 너무 커요. 커도 이건 뭐야? 야, 고기 하나가 국자보다 큰데. 아가 나와봐. 누가 이거 그냥 하자 그랬지? 스테이크 굽냐고? 와 미치겠네. 고기 왜 이렇게 큰데? 아무튼 뭐 살짝 뭐 탄맛도 나고 알싸하니 좋긴 하겠네요. 아니 내가 고기를 볶아야 되거든? 고기가 너무 커서 고기를 굽고 있어 프라이팬에서. 이거 삼겹살을 그냥 꺼먹는 그런 느낌인데? 어, 고기가 안 굴러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넘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기가 안 넘어가요. 내가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위 있으면 자르자고. 늦었어. 한번 지나간 레시피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신조에 안 맞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고기 한 7, 8점으로 후라이팬 꽉 찬 거 보여요 지금. 이게 후라이팬 제일 큰 대짜리거든? 난리 났네. 어묵하게 생겼다고?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거 고기가 김치 제가 볶아놓은 김치가 한 4개 정도 합쳐지면 고기 한 덩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난생 처음 보는 요리인데요. 제가 요리 경력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제 요리 경력에 이런 요리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역시 연금술사죠. 요리사가 아닙니다. 연금술사. 어! 연금술사지. 고기 산 적이냐고? 자 웃고 떠드는 사이에 고기가 얼추 반 정도 익었습니다. 이때 아까 소금이랑 후추를 제가 안 뿌렸죠. 조금씩 뿌려줘야 돼. 아주 약간. 아까 간장을 처음에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약불로 줄여주고요. 할 수 있으니까. 설탕도 안 넣었죠. 후추 넣었어 아까. 후추 엄청 넣었어. 자 이거 소금입니다. 귀엽죠? 소금을 조금만. 간장이랑 소금이랑은 다른 짠맛이야. 나오는 거 많은 거. 이것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여서. 안 나오니? 뭐야, 나오는 거야? 안 보여. 아, 나오네, 나오네. 아, 야, 진짜 쥐꼬리만큼 나오네, 이거. 뭔데? 이거 한 10번 뿌려야겠다. 됐어. 아니, 진짜, 소금 그 입자 있잖아. 소금 입자가 3알씩 나와.
이건 설탕입니다. 병아리. 설탕 아까 안 넣었죠? 아. 아, 설탕 좀 많이 나오네. 이거 나오는 거 보이나요? 아니다, 씨. 지금 티스푼으로 반 스푼 들어갔어.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아, 쟤네 입양 잘못한 것 같은데. 애들 입양 잘못할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거의 안 나왔어. 후추가. 그리고 내가 뭘 안 넣었지? 여기에서 넣을 건 다 넣었어, 이제. 양념은. 불 약간 세게 당겨주고요. 이제 김치하고 당근하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당근이 좀 안 익으니까 먼저 넣어줄게요. 당근 넣고. 적당히 당근이 익으면 불 이빨이 당깁시다, 그냥. 커피 안 넣었다고? 커피를 왜 넣어, 여기다가? 빈곤이 막았습니다. 당근도 크다고. 아니, 아까 도마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당근을 잘 못 잘랐어. 크, 작살 나는구만. 누구한테 배운 요리야. 땡겨요. 되게 큰 손이. 제가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시청자들이 시킨 거야. 잡내 없애는데 커피가 좋다고. 그래? 어, 커피야. 커피 한번 넣어봐. 이거 한번 좀 넣어. 좀 넣었어요. 아니, 아메리카노라 괜찮을 것 같아. 잡내 없애는데 커피가 좋다니까 믿어볼게요. 커피 향 첨가. 그거 넣을 거면 넣지 말라고. 이거 먹던 거 넣는 거 아니야? 이거 먹던 거 넣는 거 먹던 거 넣는 거 아니야? 너무 조금 넣었다고? 많이 넣으면 안 되지. 나 마셔야 되는데. 자, 이제 당근이 한 반쯤 익었겠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김치를 넣으면 끝납니다. 김치를 넣고 고춧가루 넣으면 끝날 것 같아. 좋았어. 간다. 볶은 김치. 어차피 데우기만 하면 되겠지. 요거는. 야, 이 정도 고기향이면 이거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김치. 잠깐만요. 이거 몇 인분이냐? 진짜 한 5, 6인분 나오겠다 이거. 와우. Fantastic baby. GD가 좋아하겠는데. 나중에 GD 초대해서 이거 먹자 그러면 먹을까? 같이? 좋아해줄 수 있을까? 와, 이게 양이. 아, 고기 때문에 얘네 안 섞여. 고기 너무 커가지고. 나 미치겠네. 어, 창문 열어놨어요. 자, 타임. 이거 안 되겠다. 고기를 자르긴 해야겠다, 그지? 아,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거 고기 봐봐. 고기가 줄어들질 않아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김치는 안 잘라도 돼. 김치 크기는 적당해요. 봐봐, 김치는 이 정도야. 줄어들 리가 없다고? 기다려, 고기 자를게. 양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요 정도? 됐어? 이 정도? 어, 반씩만 자를까?
딱 봐도 삼겹살 아닌 것 같다고? 삼겹살 다 익었지. 얼마 못 갔는데. 다시마 자를게. 당근도 자르자고. 당근 안 잘라도 돼. 나 큰 게 좋아. 고기는 커도 너무 크니까. 다시만. 자, 다음 나와라. 얘는 두 번 잘라야겠는데. 이거를 그냥 넣으라 그래. 이런 거를 그냥 넣으라 그랬으니 이거 지금 두 번을 잘랐는데 고기를. 아까 누가 큰 게 좋다고 나보고 자르지 말라 그러더라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고. 남자는 큼직한 게 좋대. 근데 안 잘랐지. 제육은 고기가 작아야지 양념 잘 된다고. 자, 방제를 바꾸죠. 그냥 김치 고기 볶음을 합시다.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제기랄. 이게 뭐야. 젠장. 잘라도 잘라도 고기가 끝이 없네. 배가 고파. 됐다. 다 잘랐다. 자, 다시 불을 킵니다. 가스 다 된 거 아니죠? 김치를 좀 더 넣을까? 봐봐. 김치를 더 넣어? 아니, 고기밖에 안 보여요. 물을 넣으셔야 될 것 같다고? 당근밖에 안 보인다고? 내 인생에서 이거 처음 보는 요리인데. 나 이런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뭐지? 방송만 키면 요리가 이상하게 나오지. 알 수가 없구만. 김치를 더 넣을까? 더 넣을까? 양파랑 어차피 저건 넣을 거야. 그리고 물 좀 넣어야 된다는 건 나 찬성. 물 좀 넣어야 돼. 김치를 넣어. 이빠에 넣고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 자, 얼추 모양새가 나오죠. 김치국물 넣으라고? 이거 볶은 김치라니까. 됐어, 됐어, 됐어. 이 상태에서 물을 살짝 넣읍시다. 아까 커피가 들어와서 더 맛있을 것 같아. 자, 물을 살짝만 넣어줘요. 불 다 된 거 아니죠? 죄송한데 지금 어떤 요리를 하시는 건가요? 요거 김치 고기 볶음입니다. 고기가 조금 첨가된 김치 볶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얼추 모양새가 나오지? 딱 봐도 술안주인데. 이거 버리고 어제 받은 걸로 그냥 우동 사 먹자고. 김치 당근 볶음이라고. 이거 파랑 양파랑 들어간 모양새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내가 좀 무서운 게 양이. 얘 잘라야겠다. 내려봐. 이 친구들이 양이 기분 탓이가 좀 많아. 이상하게 많아. 아이, 깊은 산속 베비님께서 별풍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이거 물 좀 더 넣어야 돼. 아니다, 양파랑 파를 넣으면 물이 나오겠구나. 그지? 여기다가 나 어떡하지?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버려야 돼. 10인분 되겠다고. 아까 이거 누가 나 4,000원에 산다며. 이거 지금 10인분짜리인데 4,000원에 산다고. 북한이야? 북한이야? 그래도 조금 겉모습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늡시다 그냥. 모르겠다. 난 몰라. 아씨. 제기랄. 왜 이렇게 많아. 너도 너도 끝이 없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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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대분화! 이야! 대파 대분화! 대파 폭발! 이야! 대파밖에 안 보여 이제. 당근 얘기 안 나오겠지. 어떻게 하냐 이거? 야채 넣으면 풀 죽으니까는 프라이팬 크기 맞는 것 같다고? 이걸 어떻게 섞어야 되죠? 전골인 것 같다고? 두루치기 두루치기. 어? 야 잠깐 친구가 전화 왔다. 야! 친구가 전화 왔다! 잠깐만. 어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켜고 요리해. 너 어디야? 나 지금 인덕이랑 불광동 들어가려고. 야 저기 너네 저녁 먹었냐? 어 왔다. 어? 나 집에 집으로 갈게. 어 빨리 와 지금. 어, 알겠어. 내가 지금 요리를 하나 했는데 이게 갑자기 10인분이 됐네. 아니 술 안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밥도 있고 다 있어. 지금 내가 제육볶음 맛있게 해놨다. 술 먹을 거라고? 어. 이거 먹고 나가서 먹어. 아, 먹고 나가서 먹으라고? 어? 네, 알겠어. 일단은 이제 갈게. 어, 빨리 와. 음료수만 좀 사와. 어. 어, 음료수랑 그 반찬할 거 몇 개랑 그렇게 좀 이렇게. 그래, 알았어. 어. 얼마나 걸려? 이제 신촌이야. 신촌, 이제 신촌이라고? 어. 얼마나 걸리냐, 시간? 빨리 와. 30분이면 오냐? 어 그래 빨리 뛰어와. 그래. 아 살았다. 애들한테라도 먹여야겠다 이걸. 야샤 후아샤 후아샤 오 대파 대분화. 어 막 난리 났어. 몰라 나도. 와 이거 청소 한 이틀 해야겠는데. 좋았어. 끝장 나죠. 땡겨님 차라리 냄비로 옮겨서 볶으시죠. 집에 냄비가 없습니다. 그 양푼 냄비 작아요 이거보다. 아, 집에 큰 냄비가 없어요. 다음에 사올게요. 어 근데 색깔은 작살나는데 여러분. 어 끝내주죠 이거.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된다니까. 봐봐 여러분. 어때 색깔은 작살나지. 진짜 이거 겉보기는 쩔지 않아? 간 한번 보자고요. 안돼 안돼 아직 좀 익으면. 저기 아까 삼겹살이 안 익었을 수도 있어요. 고춧가루 좀 넣을까? 애들한테 이따 말하지 마. 이따 말하지 마. 알겠지? 조용히 해. 고춧가루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청양고추 4개 넣었나요? 좋았어. 남자의 음식 아닙니까? 남자의 음식. 개 좋아. 어우야, 이 팔목 아프다. 야 이게 한 손으로 안 들어져. 요리가 이게 한 손으로 안 돼. 그리고 지금 브루스타가 요리 양을 카바를 못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골인데요 물을 좀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골이에요 전골. 물 좀 붓고요 전골로 먹읍시다. 안 되겠네요. 된장 넣고 전골로 변경을 해야겠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사실. 이런 건 뭐 김치찌개, 뭐 두루치기, 뭐 김치 돼지고기 전골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요리 이름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게. 크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쇼! 봤어? 하나도 안 흘리는 거 지금. 극도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으쌰! 저 고춧가루 섞어주고 있다. 극도의 미세한 움직임 보이지?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가스가 다 된 것 같아. 나 가스 좀 갖고. 너무 약하다고 가스가 아까부터 다 됐나봐요. 내려놓을 수가 있으려나. 이게 든 상태에서 바꾸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 무거워요. 수건을 여기에다가 올려놔 주고 가스 좀 갈게요 여러분들. 다 쓴 것 같아. 흔들어서 쓰면 쓸만할 것 같은데. 나중에 쓸게요 저거는. 슬슬 맛 한번 보자고. 근데 불이 너무 약해서 다 안 익었어. 그렇지. 야채들이 순도 안 죽었어. 이 상태 3분만 끓입시다. 거의 다 됐어. 고든 램지 맛은 뭐냐고. 이따 애들한테 냉정한 평가를 한번 해달라고 할게요 여러분. 간 한번 슬쩍 봐봐. 아, 불 세니까 좋다. 나 아까 고춧가루 넣었는데 썩지도 않았잖아 지금. 이것만 섞어주고 그냥. 딱 이게 이상 높이랑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자세 지금 기마 자세가 이게 상이 안 좋아. 지금 높이가 애중간에 좀 더 낮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왜 물이 안 나오지? 야채에서? 야채 오지게 넣는데 이상하네. 물 좀 더 넣어야 돼.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뚜껑 덮어놓자고? 뚜껑 좀 덮어놓을까? 알았어. 나 뚜껑 갖고 올게. 한정카드 발동이다. 이거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물 그렇게 안 많아 많이 생각보다. 기다려봐 다 됐어 이제. 간 한번 슬쩍 볼게. 다 섞었으니까 도마로 뚜껑 하자고? 덮을 필요 없어. 뭐 먹어볼까? 여러분 뭐 먹어볼까요? 갑니다. 스프 일단 국물 한번 먹어봐. 센불 이빨에 땡겨놓고 고기 기다려봐.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다 섞을 만큼 섞었으니까. 야 이게?
간 딱 맞아. 여러분 진짜 간이 딱 맞아요 지금. 와 미쳤다 미제 땡겨. 간이 딱 맞아. 진짜 나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진짜 환수 한 번 더 먹을게. 간이 딱 맞아. 커피향 안 나지. 아까 얼마 안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뭐 먹어보라고 그 다음에? 눈빛을 봐야겠다고? 진짜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다니까? 당근 먹자고. 당근 익었나? 당근 누가 이렇게 두껍게 썰었니? 당근 안 익었어. 당근 안 익었어. 자, 그 다음에 뭐 먹어볼까요? 맛있는데요? 사실 이 조합이 고기 넣고 김치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긴 해요. 나는 고마저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친구들 올 동안 천천히 먹고 있죠 뭐. 아 나는 물 좀 더 넣었으면 싶은데. 나는 자작하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라면 반개살이 넣자고? 나는 요리에 고기 스프 절대 안 넣어.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하나 해가지고 고기 이거 삼겹살 이렇게 있는 거 요거에다가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대파 하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것도 사왔어. 고기 얹고 김치 얹고 먹방 비제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대파 얹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했는데 맛있어. 일단 불 끄고요. 다 익었어. 딱 맞아. 와 맛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첨가할 게 없어 정말로. 내 요리사 인생에 자존심을 걸고 정말 여기 첨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딱 깨뿌리면 끝나겠는데. 참기름 조금이랑 당근이 아직 안 익었을 것 같아. 아 당근 안 익었어요. 아까 제일 잘못 썰린 거 큰 거 그것만 안 익었어. 아 여기 소주 마셔야 되는데. 친구들 오면 술 먹고 할까? 여러분 술 먹고 할까요? 친구들 오면? 어차피 예정돼 있는 컨텐츠는 없습니다 오늘. 랩업만 하려고 했는데 술 먹고 친구들 랩업 시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술 한잔 하자고? 술 먹고 한잔에 친구들도 온다는데? 내 불알 친구들이야. 아 술 먹고 하지 말자고? 진짜 맛있다 이거. 밥 다 됐나? 내가 밥 아까 얹혀놓고 왔거든? 전기밥솥에. 아 술 먹고 한번 해? 그들 술 마시러 간다고? 그러면은 술 먹고 한번 합시다. 어차피 내일 아침 생방송 할 거예요. 내일 아침 생방송 때 사냥하면 되니까 그럽시다.
먹방 한번 합시다. 술 좀 사오라고 해야겠네. 잠깐만. 뭐 근데 술 뭐 먹을까? 술 뭘로 먹어? 소주? 어, 어디까지 왔어? 여기 서대문구청 지났을 때? 어, 다 왔네? 금방 가지? 어, 그거 올 때 술 좀 사와. 어? 올 때 술 좀 사와. 어, 알겠어. 저기, 나는 처음처럼? 어, 한 3병만 사와. 아, 니네 먹을 거 따로 사오고. 아, 우리 먹을 거 말고 3병? 어. 알겠어. 어? 술 센 척 오졌다고? 아니야, 오늘 한 병만 먹을 거야. 두 병 쟁여놓고 이제 이번 주 먹어야지, 혼자 있을 때. 한 번에 반 병씩 먹거든, 밤마다.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요즘에. 네. 나머지는 남겨놨다 먹을 거야. 오늘 또 바나나냐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밥 좀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 밥 좀 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 잘생겼어요. 그 양상국이하고 그 피키 190짜리 있잖아. 걔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본 친구 올 거예요. 잘생겼었는데.